이게 슈만 인생에서 어떤 시기였는지 알죠? 그리고 이 곡이 누구에게 선정됐죠? 학교에서 여기 쿼르텟 팀을 최정예 멤버들로 이제 소문난 팀이고요. 각 실기에서 최상위 등수를 달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진짜 평소에도 한수진님 영상 구독도 해놨고. 아,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멘토.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요즘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마음껏 노래해주세요. 저희가 평소에 성격도 그렇고 좀 빠른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느린 곡 나와가지고 처음엔 너무 당황했는데 직접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기분 좋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조금 약간 찬한 연인? 이런 것도 이미지에 좀 담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슈만 인생에서 어떤 시기였는지 알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1842년도에 작곡된 곡인데 슈만 신혼? 신혼 때 작곡했던 곡이에요. 근데 그 결혼 스토리 알죠? 클라라와의 결혼 스토리. 연애를 오래 했었는데 클라라의 아버지자 슈만의 스승인 프리드리히 뷔크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나중에 소송까지 소송에서 이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1840년도였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슈만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 너무 클라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너무나도 불안했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거의 140개 되는 뭐 가곡, 송, 그래서 Year of Song이라고 불려요. 슈만 인생에서. 근데 그런 영향이 지금 여기 그대로 트랜스퍼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곡이 누구에게 선정됐죠? 그 슈만의 후원자였던 카운트 빌로스키라는 사람에게 헌정이 됐는데 사실은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작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클라라를 사랑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멜로디, 클라라를 향한 그 사랑의 멜로디. 근데 그 밑에 어떤 게 깔려있어요? 약간 월츠 느낌이 깔려있지 않아요? 숨겨진 월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월츠가 둘이 추는 거잖아요, 그쵸? 커플이 추는 거기 때문에 약간 취한 듯 하면서 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 같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여기는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다른 느린 악장이랑 달라요. 그리고 스켈레톤의 느낌이 어때요? 이 전 악장.
그냥 빠르지는 않죠. 뭔가 그 독일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으스스한 숲, 숲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숲 안에는 요정들이 있고 그런 숲에 한참 헤매다가 갑자기 이 여기 처음에 그냥 바로 디미니시 코드로 시작된 2악장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쵸?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슈만이. 근데 왜 디미니시 코드를 통해서 도미넌트 세븐 코드를 통해서 멜로디를 줬을까요? 약간 해결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 내 생각에 쇼크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펠초가 좀 어둡고 으스스하게 끝났는데 영어로는 클리어링이라고 해요. 숲에 한순간에 가면 갑자기 나무가 없고 햇빛이 그대로 착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난 그런 부분이 상상이 돼요, 여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요정들 사이에 뭔가 무섭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 따뜻한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 모든 으스스함이 다 사라지고 바이올린이 그 햇살, 가장 강력한 그 가장 따뜻한 그 햇살 한 줄기를 가지고 첼리스트한테 비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할 얘기가 있다요. 하면서 이렇게 딱 토스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만이 참 이게 너무 좋은 게 악장을 하나로 이렇게 두지 않고 앞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악장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나요? 한번 해볼래? 끝 부분? 어때요? 약간 질문 같지 않아요? 그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질문을 띄는 것처럼 나랑 함께 할래요? 하는 제스처처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리졸브가 돼요?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악장, 사악장 했다고 했죠? 빰빰빰! 이게 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과 끝이 그 전과 그 다음 악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 스트럭처럴리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를 전부 놀래켜줘요. 근데 너무나 따뜻한 그런 소리로. 이렇게 나와 볼까요? 지금 소리가 그때 우리가 전 라운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음 악기다 보니까 카리가 잘 안 돼요. 카리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둘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더들어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나와줘요. 엔트런스 때. 지금 프레이즈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넘겨주는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지금 피크로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포코 아포코 크리센도인데 지속적으로 소리의 밀도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즈가 디벨롭을 하면서 더 많이 올라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를 약간 조금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네. 피아노랑 비올라랑. 근데 이 섹션 자체의 느낌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스테이블한가요? 아니죠. 엇박자 때문에 어때요? 뭔가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언서튼하게 가는데 지금 뭔가 엇박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정말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한번 그냥 실험 삼아 조금 더 마음대로 해봐요. 조금 더 프리하게 한번 가볼까요? 템포 자체로도 살짝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잡아당기기보다는 앞으로 그냥 한번 풀어줘 볼까요? 여기 누가 리드하나요? 이 부분 누가 리드해요? 들어가는 엔트런스. 숨을 이렇게 하고 일단 그 전 섹션에 그 비올라가 약간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항상 지금이 순간이다 하면 이미 좀 늦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안티스페이스를 조금 더 일찍 한번 해보면 지금 노래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주면 좋겠고 진짜 피아노 한번 해볼까요? 이제 혼자잖아요, 그렇죠?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해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너무 생각하지 말고 피아니스트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브라토 좀 덜 해볼까요? 거의 없게 진짜 코랄처럼 분명히 들어오지 않고 정말 슈만이라고 해서 다 굵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센스티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섬세함을 좀 충분히 표현을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에 멜로디보다는 더 지금은 조금 뭔가 굉장히 헤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비올라 소리 지금 계속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캐릭터이기는 지금 조금 헤비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좀 무거운 캐릭터였다면 여기 반주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약간 더 흘러가고 조금 더 이게 끌고 한번 가봐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잡지 말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 업빗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한번 줘볼까요? 그 안에 두 음 안에 활 이 스피드를 사용해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줘볼까요?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부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고조돼서 감정이 좀 더 급받쳐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템포가 보통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월츠 느낌이 자꾸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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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약간 잡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잡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여기는 이제 그 템포 1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물트누트로 하고 첼로가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잡아서 시간이 멈추는 그때서야 우리가 템포를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템포로 계속 제자리에 있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가 쉬워서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펠센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소리에서 그쳐요. 한번 페이스 만들어 볼까요? 앞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노래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너무 커요 첼로가 안 나와요. 특히 피아노가 지금 이 아쿠스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줄여주세요. 여기는 진짜 완전히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뭔가 아까랑 감정선이 다르죠? 뭔가 엄청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모니 프로그레션도 아까는 어디론가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는 그냥 스톱이에요. 근데 이때 1842년 이 곡 작곡하기 전에 클라라랑 예상치 못하게 좀 길게 헤어져 있었대요. 그 연주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이런 그리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런 모든 감정을 한번 타임으로도 주고 비브라토, 뭐 볼 스피드, 웨이트 그런 거 다 이용해서 한번 마음껏 해봐요. 여기 제약 받지 말고. 지금 세 사람도 네 친구들도 너무 잘 받쳐줬고 하나만 더 여기서 멜로디가 중간 음들 빠른 음들 때문에 조금 서두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약간 한 템포 조금 이렇게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음 사이사이에 줘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바로 전음 마지막 바로 전 이게 페리생이 피아노가 너무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여기서 페이스는 잡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사이사이에 약간만 더 여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기가 편할 거예요. 마지막만 마지막 바로 전음 조금만 더 길게 해볼까요? 아유, 고생했어요. 아, 너무 좋다. 소리도 너무 좋고 팀워크도 좋고
제가 평소에도 되게 존경하시는 발리니스트 분이어가지고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좋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악기여서 너무 떨렸는데 평소에도 저 하는 솔로곡도 다 영상 다 보는데 진짜 완전 구체적으로 다 잡아주시고 흐름도 그렇고 작곡된 배경 같은 것도 알려주셔서 되게 여러모로 도움이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잘할 거라고. 아직 안 떨리는데 그날 되면 엄청 떨 것 같긴 해요.